수포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우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저 오늘 시즌2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수학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권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배명진입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이 해석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배명진 교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실 주제는 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분의 방정식이 붙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먼저 퀴즈를 하나 내주신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퀴즈인가요? 예. 네. 퀴즈가 좀 길죠. 세상은 땡땡땡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땡땡땡 방정식을 사용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이었고요. 네.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고 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방정식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정답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 교수님은 당연히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아시는 입장에서 보시기에 여기 열거된 서술에 공감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정답을 스포할 순 없지만 당연히 저 말에 동의를 하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쟁하신 분들이 네.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저런 말을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세상은 땡땡땡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어. 세상에서 이제 보시면 간단한 거랑 굉장히 복잡한 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한 것도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있는 땡땡땡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분 방정식이니까 아 저게 혹시 미분 방정식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그쵸. 이게 땡땡 방정식이 아니라 땡땡땡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은 땡인 거예요.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이 땡땡땡이 뭔지 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자, 그런데 일단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혜리님께서는 미분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셨나요? 아, 지난 시간에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봤었죠. 결국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미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지고 와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우리 다이어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의 관심사죠. 다이어트를 할 때 일주일간 몸무게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분과 적분으로 표현한다. 가능할까요? 일주일 동안의 몸무게의 변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러신가요? 일주일 동안 변화한 것을 평균을 내면 그게 평균인 거고 순간적으로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을 따지면 그 변화량이 미분 아닌가요? 정말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요? 야, 우리 더 안 가면 안 되나요? 더 안 가면 안 되나요? 사실은 미분에 저는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적분. 자, 그러면 여기서 적분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변화량을 합하면 합산하면 적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추가하자면은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 몇 명이 늘었을까 혹은 이번 달에 몇 명이 늘었을까 오늘 몇 명이 늘었을까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변화량 미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결국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를 찾는 게 적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은 뭐예요, 선생님? 저에게 오늘 가장 어려운 거죠. 네. 미분 방정식을 이해시켜라.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늘에 뭐 글라이더를 날린다. 그러면 그 글라이더의 이제 움직임을 여러 가지 양들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글라이더의 매 순간의 속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속력을 봄으로써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까지 갈 건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과정의
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미분방정식이라는 거는 관찰하고는 사회현상, 물리현상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량을 수식화하고 그것들을 풀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네. 지금의 현재를 바탕으로 했을 네네. 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네네. 한다. 네. 그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풀어서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어려워지나요? 안타깝게도. 예,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미분방정식을 처음 학생들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미분방정식은 세상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네,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상미분, 편미분 두 개에서 차이는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상과 편. 그렇죠.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상과 편.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예, 함수. 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이 함수는 항상 변수라는 아이를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변수에다가 어떤 다른 값을 넣어줄 때마다 다른 결과들을 뱉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이 상과 편을 나누는 거는 변수가 관건이다. 근데 저는 사실 한자에는 약해서 자 이거를 영어로 풀어보면은 자 파셜 부분적인 부분적인 네. 무엇이 부분적일까요? 상의 영어는 뭐예요, 그럼 선생님? 아, 네. 상의 단계는 뭐예요? Ordinary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수에 네. 무엇과 관련이 네. 있다는 건데 네. 상미분은 Ordinary 변수, 네. 편미분은 Partial 변수. 자, 그래서 네. 여기서 답을 말씀드리면 자, 상미분일 때는 이 함수의 변수가 하나입니다. 보통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편은 내가 보는 현상의 시간에 대한 변이도 있고 공간에 대한 변이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런 현상을 관찰해서 세운 미분 방정식의 함수는 두 개? 변수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변수는 세 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시간까지 하면 총 네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도 생각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려하는 현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미분 방정식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게 되거든요. 편미분의 편은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면 어느 변수의 편으로 그렇죠. 미분을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아파지긴 합니다. 네, 네 한번 가보죠. 그래도 네, 그래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한 상미분 방정식의 예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변수가 하나짜리. 네, 변수가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보통 변수가 시간인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만 변화하는 뭔가 양을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자, 우리가 사실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시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수학자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한테 수학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SIR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보통 미분방정식을 배울 때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상미분 방정식 모델이고요. 함수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왜 3개가 나오냐. 자, 첫 번째는 질병에 아직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현재 질병에 감염된 사람. 그리고 감염되었다가 치유가 된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함수 S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괄호 안에 T라는 게 바로 시간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T가 0일 때가 이 감염병이 발발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S of T 네. 질병이 처음 발발한 시점에 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IoT는 이제 확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감염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리커버예요.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S와 I와 R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측 조건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DSDT 이게 무엇일까요? 시간에 따라서 네. 저 S 질병에 네.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렇죠. 네. 예, 그겁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현재 걸린 사람이 많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클 때 질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계속 감소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줄어들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재 걸린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함수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SDT의 수식을 표현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I에 비례해서 계속 S가 감소를 하는 거죠. 저 앞에 붙어 있는 이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베타라고 이제 그릭 심볼인데요. 베타라는 비례 상수가 있고요. 저거를 얼마로 네. 정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네. 숫자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통계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계속 유행하면서 확진자와 그 다음에 다 나은 완치자들의 계속 데이터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주어져 있는 비례상수를 계속 우리가 수집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학자가 할 일은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델을 풀어서 해를 찾고 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단지 수학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일상 그 생활에 적용이 될 때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첫 번째 방정식에서 S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S에 비례해서도 감소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S에 비례해서도 감소한다. 네. 글쎄요. 이승재 교수님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니까요. 네. 감염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음에 감염될 사람은 사실 많겠던가. 그러니까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 처음에 퍼졌는데 확진자가 아닌 사람이 만 명이면은 예를 들면 그 중에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천 명이나 이천 명이 감염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이 천 명밖에 없으면 그 다음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뭐 기껏해야 뭐 백 명, 이백 명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이라고 쳤을 때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다음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에 비례해서도 이제 네.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네. 사실은 S와 I가 걸리지 않은 집단과 그쵸. 걸린 집단인데요. 이 양쪽 사이즈가 클수록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전염될 케이스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는 질병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된 사람의 수도 그렇게 같은 식으로 봅니다. 이제 신예리님께서 이걸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RDT가 자, I에 비례한다. 감염된 사람이 늘어나면 완치된 사람의 수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더 여쭤봐도 저는 답을 주실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 수식이 있죠. DIDT를 보시면 우변에 조금 표현이 복잡한데요. 마이너스가 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네요. 네. 자, 이럴 때는 이승재 교수님. 네. 또 저인가요? 아, 이거는 저는 권대현 교수님 다들 쓰겠습니다. 이제 가변에 있는 게 DIDT, 현재 질병에 감염된 사람의 수의 변화량. 그러면은 DSDT라고 하는 것은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감염되는 걸로 이제 바뀐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R은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완치되는 상황. 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DIDT가 저렇게 마이너스의 DSDT, 마이너스 DRDT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네. 보도를 많이 봤잖아요. 네. 뭐 언제가 되면은 뭐 확진자가 몇 명이 될 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를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 비례상수를 조정해서 해를 계산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 추이가 될 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봐서 계속 모델링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유사한 보도를 제가 보게 되면 네. 아, 또 미분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변수가 하나인 상미분 네. 방정식의 좋은 사례로 지금 제시를 해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일 변수가 아닌 조금은 불편하지만 예, 그래도 여러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그 편미분 방정식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에 잉크를 똑 떨어뜨리고 그 잉크가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각 점의 위치를 X, 그 다음에 매 순간의 시간을 T라고 하면은 시간을 정지시켰을 때 공간에 따라서 잉크의 그 확산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도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수식을 세우려면은 더 이상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편미분 방정식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정식을 너무 직접 보여드리면은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다들 도망가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면서 좀 천천히 적응하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심볼을 한번 써볼 거예요. 유체에서 이거 이제 그릭 레터로 로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로는 여기서 잉크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도는 이 공간에서 어떤 X라는 점, X를 찍고 영상을 보면 이 X라는 점에서의 잉크의 농도가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잉크의 농도 로를 자,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 현상에 의해서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방정식의 아주 단순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불편한 이제 기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편미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편을 들여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나는 이 점에서 이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고요. 자, 얘는 아니야. 나는 시간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공간을 이동할 때 잉크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 추이를 보겠어 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잉크 밀도의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량, 그 다음에 시간을 정지시키고 공간에 대한 변화량을 봤을 때 공간에 대한 그 확산의 비율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T는 그냥 T인데 공간 변수는 X제곱으로 한 것은 이유가 있죠? 네. 자, 이거를 보시면 얘를 시간을 정지하고 공간에 대한 순간 변화량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순간 변화량을 한 번 더 X에 대해서 이 변화량의 변화량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2차 미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 차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 변화량을 보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몇 번 미분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글라이더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글라이더의 궤적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3차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이 편미분 방정식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혹시 아까 그 퀴즈의 정답이 편미분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가요? 상미분은 아닐 것 같고 편미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이 원하신 정답은 아니군요. 네, 안타깝기도 그러면 사실. 그러면 조금 더 강연을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눴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변수 하나에 의존하느냐, 여러 개에 의존을 하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다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분 방정식을 나누는 방법이 딱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기준이군요. 예, 이거는 뭐 상미분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편미분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이 되든 다시 이 아이들은 선형 미분 방정식과 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선형과 비선형. 예. 네.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선형과 비선형이란 말이 얼마나 와 닿을지
예, 저는 근데 대수를 하시는 분의 네.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수학과를 들어오면 사실은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선형대수라는 네. 걸 배워보죠. 리니어 알지브라. 네.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보면은 선형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선형이 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비선형은 네. 선형이 아닌 모든 게 그냥 비선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선형을 따로 빼놓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한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근히. 선생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 게 네, 함수를 처음 배울 때 많이 배우는 게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1차식을 쓸 수 있는데 뭐 좌표평면에 그러면 뭐 a가 이렇게. 뭐 기울기고 뭐 b가 뭐 y 절편이고 뭐 그런 것들 막 배우잖아요. 오, 추억의 용어들 막 등장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보통 저희가 1차식이 뭐 선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2차 함수가 포물선이 나오면 뭐 이건 포물선이다. 포물선이 나오는 거는 선형이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선형은 직선으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비선형은 네. 직선이 아니라 네. 포물선 같은 곡선인 모양이다. 그렇죠. 뭐 어떤 곡선이든 직선이 맞아요? 아닌 그렇죠. 네. 자, 그걸 이제 미분방 성식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직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그래프를 y 이퀄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 예, ex 오. 함수로 와 아, y 이퀄 x보다 좀 어렵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지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a라는 점에서요 y의 값은 얼마일까요? 2a.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멀리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b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x에 b를 넣으면 y의 값은 얼마일까요? 2b.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a와 b를 더한 걸 그러면 y의 값은 얼마일까요? 2a 플러스 2b. 네 맞습니다. 이때의 값은 2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값이 a일 때 y 값과 b일 때 y 값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x 변수끼리 더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y 값도 그냥 더하게 되면 값이 나온다. 이게 사실 선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이 되는 순간 규칙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형과 비선형은 어떤 수학을 보든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x에서 더했으면 y값에서 더해서 뭔가 나오면 선형,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그 확실한 이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또다시 돌발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연속이네요. 오늘. 네, 선형 미분방정식과 비선형 미분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봤던 직선 그래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분방정식을 제가 네모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u와 v가 이제 미분방정식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써볼까요? 우리 아까 SIR 모델에 있었던 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dsd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베타 S라는 미분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수식을 제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랑 사실 같은 얘기는 플러스 베타 S 이퀄 0이거든요. 자, 여기서 미분방정식의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를 보는 거예요. 자, 이 U라는 I를 이 네모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 U라는 I를 여기 있는 S의 자리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U, DT,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U라는 I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함수 V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G는 여기서 얘는 DV, DT 더하기 베타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상수까지 붙였는데요. 이 상수를 그냥 1이라고 우리는 그냥 정할게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아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미분방정식이 U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있고
부위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있다면 과연 내가 여기다가 U 더하기 V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F 더하기 G가 될까요? 선형 방정식이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질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 바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요. 네. 반대로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네. 여기서 진짜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밑에 네, 공식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혹시 신예리님께서는 이것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예측 불가능한데 예. 그냥 학교 다닐 때 찍기로 했던 것을 따지면 이렇게 복잡한 거 보니까 비선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조금 간단해 보이는 이거 우리가 앞서 봤던 그 SIR 모델의 방정식이 일부예요. 네. 제가 그냥 여기서 즉석에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S제곱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이 방정식은 선형일까요? 비선형일까요? 머리가 아파지죠? 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선형일까요? 비선형일까요? 찍기에 따르면 선형일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정답이 같은 것을 연달아서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자, 이승재 교수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선형. 네. 맞습니다. 그 신예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선형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SIR 모델은 비선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여러 개들이 모두 어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성질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찍기로 비선형으로 예측하셨던 이것은 이 삼각형 거꾸로 된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차원 유체를 하게 되면 나오는 부호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예를 들어 우리 3차원 같은 거 있잖아요. 3차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심볼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1차원으로 우리가 두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익숙할 건데요. 여기서 K는 상수고요. K도 빼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그럼 K도 뺄까요? 예, K 상수 이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만약에 빼면은 앞서서 변형진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확산 그 확산의 가장 단순했던 방정식 1차원 버전이 되겠죠. X제곱. 그렇죠. 네네네.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그 편미분 방정식의 그 사례를 보여주셨던 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선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원으로 바꾸기 전에 이 3차원 공식도 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선형입니다. 찍어가지고 하나 맞추고 하나 틀렸네요. 양심 고백을 하자면 맨 처음에 저거 되게 비선형이라고 답할 뻔했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사실 K가 제가 뭔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K에 따라서 사실은 얘가 선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선형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복잡한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승재 교수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S제곱 있는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거는 선형이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다 제곱을 붙인다. 자, 신예리님. 뽑기의 달인 신예리님. 이제 찍기의 시간입니다. S의 제곱을 붙인다.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붙여도 선형 아닐까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D, S, DT. 자, 베타도 뺄까요? 그냥 S 제곱만 하겠습니다. S 제곱.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미분 방정식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U를 넣는다. 그러면 F로 나오는 거는 DU, DT, 그 다음에 U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F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V를 넣어볼게요. DV, DT 더하기 V제곱.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G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보려면 뭘 넣어야 될까요? 자, U 더하기 V를 넣어봐야 되겠죠. D, U 더하기 V의 DT. 이미 머리가 아프죠? 자, U 더하기 V의 제곱인데요. 이게 F 더하기 G와 같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자, 두 함수를 더한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DU, DT, 더하기 dv dt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고요. 신예리님 우리 그
이거 제곱 법칙 기억하실까요? U 제곱 더하기 V 제곱 네. 더하기 EUV 그거요? 역시 지성인의 대표는 다르다. U 제곱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EUV예요. 자, 그래서 얘와 F 더하기 G가 같냐 안 같냐? DV DT, DU DT가 여기 있어요 하나씩. 좋죠? V 제곱 더하기 U 제곱 있습니다. EUV가 차이가 없죠? 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성질이 깨집니다. 그래서 얘는 비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다 풀어보면 답이 나오네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선형 미분 방정식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구분하는 그 법칙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게 진짜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거는 네. 되게 간단한 식으로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네. 네. 훨씬 더 복잡한 네. 식이 나오면 네. 일일이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저희가 방정식 얘기하면서 선형 비선형 때 뭐 직선과 포물선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S였을 때 선형이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S가 1차식 직선이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네. 되고 지금 S 제곱이 제곱. 됐는데 그러니까 포물선이 선형이 아니었던 거랑 똑같이 이제 2차식이 들어가 있어서 선형이 아니게.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다 비선형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냐 그런 것들이 선형 비선형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약간 복잡한 미분 기호들이 어떻게 얽혀 있냐에 따라서 또 선형 비선형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제가 앞에 K가 있는데 이 K가 뭐냐에 따라 또 선형 비선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서 네. 방금 신예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을 모두 봐서 선형과 비선형을 예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선형이 확실히 선형보다는 어렵네요. 그렇죠. 문제는 생긴 게 어려운 것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예 푸는 것도 이제 많이 어렵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서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나눌까? 왜 나눌까? 왜 나눌까? 네, 왜 나눌까?